드디어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원장님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는 그 약 언제 출시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위고비 나오면 진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체중 앞자리를 바꿔주는 꿈의 약인가? 아니면 부작용은 따로 없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가 돼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합니다. 밥 충분히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 혈당 더 안 올려도 돼, 그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배가 부르다고 느끼고 덜 먹게 되겠죠. 또 장 운동을 저하시키면서 분명히 내가 밥을 먹을 시간인데도 배가 차있다고 느끼고 배가 안 고프다라면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내가 안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을 수 있게 의지의 탄력을 주는 게 기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전의 약이 예전에 나왔던 이 삭센다였고, 반감기가 길면서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글루타이드인 위고비입니다. 예전에는 삭센다 처방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투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내 배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찌르냐 하면서 거부감이 꽤 있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사 공포가 있다라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센다의 경우는 56주를 맞았을 때 최대 7.5%, 그리고 위고비는 68주 맞았을 때 14.9%가 감량된다 라고 하는데 숫자로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kg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삭센다를 맞으면 한 7kg 정도가 빠지고 위고비는 15kg까지 빠지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이 내장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을 때 최대 무려 4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체중 감소율을 보인 거는 다른 약들 중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최초일 정도로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고요.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혈당도 떨어지고 췌장의 이 베타세포 보호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죠. 원장님, 먹는 약도 잘 빠지잖아요. 저 아는 사람은 나비약 먹고 20kg 뺐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비약, 뭐 한약 먹으면서 요요를 겪지 않은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심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작 살이 쪄서 필요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위험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의존성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이 주사의 효과를 식욕이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삭센다를 했더니 원장님 제가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 너무 걱정돼서 조금 더 챙겨 먹었다라는 실패담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제가 약이 없어서 아직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펜처럼 생긴 주사제 방식으로 주 1회 투여를 하고요. 0.25, 0.5, 1.0, 1.7, 2.4mg 용량별로 총 5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한 달 만에 증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투여를 잊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5일 이내라면 그냥 가능한 빨리 이 약을 투여를 하는 게 좋고요. 5일 더 지났어요 하면 그냥 원래 날짜 건너뛰고 다음 예정된 일자에 투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 이상 건너뛰었다 할 때는 용량을 조금 감소를 해서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사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손을 잘 씻고 오시고요. 주사펜, 알코올솜을 준비를 해주세요. 주사 부위는 보통 지방이 좀 많은 부위,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뱃살이나 허벅지 앞쪽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부위를 알코올로 잘 닦아내고 펜에 있는 캡을 제거를 해서 피부를 딱 잡고요. 압력을 가해서 주사를 하고 펜을 안전한 곳에 폐기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 비용이죠, 비용. 눈 딱 감고 한 두세 달만 하겠다고 해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에 50만원에서 뭐 70-80만원까지 한다면 정말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고 체중을 통해서 건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식욕의 억제가 안 돼서 내가 식비가 어차피 그만큼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약으로 투자해도 될 것 같고요. 건강상 빼지 않으면 정말 큰 병에 걸릴 것 같은데 뭘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도 난 다이어트가 실패였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위고비 하시는 걸 찬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 살 빼고 싶어, 이번에 더 한번 말라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적응증이 확실한데요. BMI, 즉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 당연히 있고요. 일단 주사를 맞게 되면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부 팽만, 가스가 차고 막 트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을 앓은 적이 있거나 이런 세마글루타이드 등의 성분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경우는 투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비만은 질병이죠. 비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보기에도 안 좋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관경화, 심장 나빠지죠. 콩팥 나빠지죠. 뚱뚱하니까 수면무호흡 생기죠. 그리고 관절도 안 좋아지죠. 여러 가지 문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관리가 안 되라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비만 치료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생활 습관 정도 바꿔서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제의 도움을 빌리는 건데 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주사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하시지 마시고요.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실패를 했고 이번엔 정말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